여기 행주가 여기만 오버하는 거면 다른 세대는 안 낮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중간에서 문제란 얘기네? 일단 뭐다 찔러봐야지 뭐. 여기도 하나 따봐야겠네. 따보고 그럼 확인해 봅시다. 예, 하수구는 한번 막히지면 계속 막히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이게 일단은 그래요? 예.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라고. 아니. 신용이는 저 거의 끝에 가서 막힌 것 같은데? 끝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 여기 안 맞아. 거의 끝에 가서 막힌 것 같고. 여기서는 안 막히는데. 예. 일단 작업 여건이 여기가 조금 편해 보긴 하네. 이쪽 다 이렇게 빨리 나오게. 이건 뭐예요? 아니, 배관이에요, 배관. 배관이에요. 자, 그러면 찔러보긴 여기서 찔러보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이것도 해놨겠다. 위쪽이 아니에요. 저 끝에서 바뀌었어요. 끝에서 바뀌고 그리고 배관이 지금 구배가 많이 안 좋아. 물이 저쪽에서 나오는 거고 잠깐만요. 이건 거꾸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저기 저쪽에 문 나가니까 일로 나오는 것 같아. 이쪽으로. 어쨌든 끝에가 막힌 것 같아. 기름으로 막혔어요. 일단 현재 확인되는 건 기름이에요. 일단은 저걸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 나오네. 그래서 그런 거야. 밸브가 열렸었어. 아니, 이렇게 막 가버리네. 예, 혼자 막 가요. 지금 위에까지 올라타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 여기가 하수구 맞아요. 이쪽이요? 예, 왼쪽이 맞아요. 왔네, 터졌다. 터졌어. 예. 몇 메타 들어간 거지? 지금 대략 한 15에서 20m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여기!
요걸 보세요, 요거. 물 나오는 거. 물 나오는 거. 네. 이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천장까지. 다 뚫린 거라고요. 물 나오는 거, 제가 노즐 아까 넣은 거 있죠? 그게 천장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막힌 데까지. 막힌 데를 뚫고 들어왔다고, 거꾸로. 제가. 아니 거기 오늘 뚫은 거는 하수병을 뚫은 거야, 하수병을. 언제부터요? 요즘 자주 그래요. 그래요?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요? 근데 또 이따가 난 또 잘 내려가고 또 어떤 때는 잘 가고 네. 어떤 때는 꿀렁꿀렁하고 꿀렁꿀렁하고 그리고 물을 뛰어나와요. 물이 튀어나와? 네. 깜짝 놀랐네. 잠깐만. 우리 화장실 안 쓸 때는 괜찮은데 쓸 때도 튀어나와. 쓸 때는 되게 무서워요. 튀어나와. 깜짝 놀랐네. 네. 아유. 아니 근데 여기는 이 호실 따로인데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오네? 두 개가 이렇게 가네? 여기 호실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물어볼 수 있대? 내려가죠? 올라와? 네, 됐어요. 여기서 4시 확인할 거. 어디까지 왔는지 박혔는지 보면 돼. 혹시 여기 물티슈 버리세요? 아니요. 물티슈 안 버리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막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자꾸 위로 올라가? 이상하네, 배관이 이상해. 배관이 거꾸로 됐어? 아니, 거꾸로 올라가, 자꾸 이상해. 많이 땡겨놨는데.
배관이 골 때리게 돼 있어. 배관 꽃이 골 때리게 돼 있어. 그래도 이거는 신사적이네. 아이고. 스프링은. 커피, 네, 커피. 예? 예. 천천히 해봅시다. 우에 께 일로 내려오네. 아, 우에 께? 예, 일로. 왜 하수구에서 기름이 나와? 아니 저기 똥배관에서? 기름이요? 기름 왜 나와 여기? 배관 잠 연결해놨네. 설계업자가 그냥 네 맘대로 하고 싶었어.